밤새 차가운 강바람 쐬고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게 미쳤나? 야밤 왜 전화질이야 진짜. 에이. 정교규, 내 전화는 안 받겠다 그거야? 응? 아니 민소희가 이 시간에 뭔 일이야? 여보세요? 나예요. 언제까지 우리 니노모를 찰 거예요? 내가 미우면 미웠지 니노까지 부정할 이유 없잖아요. 너 뭐냐? 어? 이제 하다하다가 아주 별짓을 다 하는구만. 유치하게 남의 전화로 전화까지 하고. 너 자다가 헛소리 하지 말고 내일 당장 니노 집에다가 데려다 놔. 니노 앞세워서 너까지 얼굴 들이밀고 들어오지 않는 한 얼마든지 니노 받아줄 테니까. 난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보다 니노를 더 잘 키울 사람은 없어요. 니노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데. 자식을 위해서도 나한테 기회를 줄 수 없어요? 너같이 부도덕한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내가 분명히 경고하는데. 니노 내일까지 데리고 와라. 안 그러면은 영영 니노까지 내 인생에서 아웃시키고 말 테니까. 교비씨 이봐요 교비씨. 뭐야? 위암? 아니 그게 정말이야? 생각할수록 잘 됐지 뭐예요. 아주 그냥 10년 먹은 채증이 확 내려가는 기분이라니까요. 은지한테 그 말 들으니까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든지 동네 잔치라도 벌리고 싶어요. 그만해. 그 마음에 없는 소리를 왜 해? 마음에 없긴 뭐가 마음에 없어요. 내가 그년 죽기를 얼마나 바랬는데요. 당신 생각 안 나요? 그게 우리 집 쫓아와서 소리 지르고 집안 살림 때려부순 게 몇 번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우리 은재 몰래 애까지 갖고 우리 은재 물에 빠져 죽는 거 보고도 입 닫고 가만히 산 아주 나쁜 년이에요. 근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했는데 그녀는 죽어도 살죠. 안 그래요? 근데 왜 울고 있어? 울긴 누가 울어요. 이거 니노가 그린 거야? 아주 잘 그렸는데. 엄마한테 이 그림 보고 꼭 웃으라고 해주세요. 엄마 웃는 모습 기억이 잘 안 나요. 한국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더 불쌍해 보여요. 아니야. 니노가 있어서 엄마는 프랑스에서도 서울에서도 행복했을 거야. 틀림없어. 일단 입원했으니까 의사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해봐. 내일 아침에 니노 데리고 다시 올게. 세계 메이크업 때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준비 안 해? 내일이야. 내가 알아서 해. 하긴 우리나라에선 운 좋게 대상을 받았을지 몰라도 세계에 대해선 니 따위 실력은 먹히지도 않겠지. 괜히 기본기도 없이 출전해서 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아예 애초에 포기하는 게 어때? 그동안 별 욕심 없었는데 네 말 듣고 나니까 꼭 세계 대회에서 큰 상 받아야 되겠는데. 뭐야? 야구르면 살아서 날 이겨봐. 나한테 다 뺏기고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재미없잖아. 살아서 니노도 네 손으로 키우고 메이크업 자격증도 다시 회복하고 샵도 찾고 세계 대회에도 나가란 말이야. 울고 짜고 하는 건 얼마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세상에 두 발로 버티고 서서 악착같이 살아남으란 말이야. 그러기 전엔 넌 영원히 나한테 패배자야. 개고만장하지 마! 난 여기서 절대 끝나지 않아! 그 말은 네 몸속에 있는 암덩이 다 걷어낸 다음에 하는 게 어때? 이봐요! 이봐요! 으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무슨 큰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끝까지 내 속을 썩이는구나.
그래, 소희가 원하는 게 이런 거라며 나도 물러설 수 없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반응을 안 보이면 저도 포기할 거야. 어서 출근 준비하자. 여보세요? 예, 민소희 집 맞는데요? 예? 뭐라고요? 정규빈이랑 소희가 통화할 일이 없는데? 네, 일단 환자분 깨어나시는 대로 바로 연락을 주시죠. 그럼. 솔직히 말해, 어? 어제 소희랑 왜 통화했어? 둘이서 또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민소희랑 통화를 해? 전화! 그 민소희한테 전화가 왔었지. 근데 민소희가 아니라 시네리가... 인간 말종, 너한테 사람 목숨이 그렇게 하찮은 거야? 은재씨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번엔 소희야? 약한 여자 상대로 그런 짓밖에 못해! 아니, 민소희 이게 무슨 일이야? 야, 민근호! 민근호! 박규빈, 네가 말해봐. 또 무슨 짓을 했길래 민 사장이 저래? 도대체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버지까지 왜 그러세요? 멱살 잡히고 패대기 쳐지고 진짜. 아, 나 미치고 팔딱 뛰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에? 집 앞에서 정교빈 씨의 명함이 발견됐습니다. 집 앞에서 정교빈이 기다렸다는 증거겠죠. 정교빈이요? 솔직히 말해. 어제 민소희 만났어 안 만났어? 어젯밤에 민소희 집 앞에 찾아간 거 맞아? 도대체 돌아가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민소희를 만나? 누가 민소희랑 나랑 연애라도 한다고 소문이라도 퍼뜨렸대? 그 여자랑 나 지난번에 호텔 사건 이후로 연락도 안 해. 사실이야? 민호 이름 걸고 맹세할 수 있어? 그까짓껏 맹세하는데 왜 자식 이름까지 들먹여? 민고나한테 멱살 잡힌 것도 분해 죽겠는데 왜 너까지 나서서 이래? 야! 뭔 일이 있는지 이유나 좀 알자. 알았어. 끊어. 정교빈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민소희 집 앞에 명함이 왜 떨어져 있었지? 두 사람 통화 내역은 또 뭐고? 정교빈이 사장할 때 명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에리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너 혹시 어젯밤에 소희 씨 만났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민서를 왜 만나? 그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 너 설마 그 몸을 해가지고 경찰서 들락거리를 만들진 않았겠지? 소희 씨 지금 머리에 중상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 뭐라고? 입원? 아니 왜? 한강변에 쓰러져 있었는데 머리를 뭘로 맞았는지 말이 아니야. 지갑도 없어지고 누군가 작정하고 덤빈 것 같아. 경찰에서 조사 중이니까 곧 모든 게 밝혀지겠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구타라니. 분명히 별탈 없었는데? 정경민 씨죠? 예,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조사할 게 있으니 같이 석가지 좀 가주시죠. 경찰이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번에 경찰이에요? 자세한 건 가보시면 압니다. 가시죠. 아, 나보세요. 나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봐요. 아, 진짜. 나 지금 네 병원으로 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교빈 씨. 야! 이게 어디서 남한테 죄 뒤집어 씌워놓고 지금 병원에 들어앉아 있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너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여기서 꾀병 부리고 누워있다고 네 죄 내가 덮었을 것 같아? 너 나와. 네가 민소희 그렇게 만들었지. 당장 경찰서 가서 민소희한테 한 짓 죄다 풀어! 교빈 씨 왜 이래요? 나요? 제발 진정해요. 못나! 내가 너 때문에 살인미수로 잡혀 들어가게 생겼는데 헷가닥 안 하게 생겼어? 너 나와. 얼른 나와. 얼른 나와! 나요? 나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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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내가... 내가... 얘 어디서 쇼하고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을지 몰라도 나 이제 절대 안 속아. 내 인생 이만큼 망쳤으면 됐지. 이제는 콩밥까지 먹여서 끝장내려고 작정했어? 너 어서 다 어서! 아, 김씨... 진통제죠. 진통제죠. 갖다줘. 어디서 이게... 야,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사람 쪽팔리게. 그만 연기하고 너 당장 일어나지 못해? 네가 이렇게 죽는다고 엄살 피면은 내가 그냥 물러날 것 같아? 내가 진짜 아파요.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쇼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민소희한테 엄청난 짓을 했나 보지?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 네가 날 걸고 넘어진 이상 반드시 네 죄를 밝혀내서 경찰에 끌고 가고 말 테니까. 아이고 내 진짜. 너 지금 어디야? 왜 그래? 병원 아니야? 알았어. 지금 갈 테니까 꼼짝 말고 거기 있어. 다녀왔습니다. 개빈아, 네? 너 무슨 일이야? 경찰에서 전화 와서 너 어저께 뭐 했냐고 캐묻던데 너 또 뭔 일 낸 거야? 에? 경찰에서 집에까지 전화를 했다고요? 나 진짜 못 살아. 신혜리 이걸 그냥. 이거 무슨 일이야? 너 신혜리하고 또 뭔 일 생긴 거야? 아니요. 애리 이게 어디서 또 대형 사고를 쳤나 봐요. 그래 놓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놓고는요 자기는 병원에서 자빠져 있더라니까요. 뭐야? 아니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주 남 등쳐먹는데 세계 신기록 세우겠다든? 또 나 붙잡으려고 술 쓰는 모양인데요 이번에는 절대 가만히 못 둬요.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요 얘 콩밥 먹이고 나 보란 듯이 결혼할 거예요. 애 셋 딸려도 나 상관없으니까요 아무나 잡고 그냥 결혼하죠 뭐. 내가 없으면 우리 니노한텐 교윤씨밖에 없는데. 오빠 왜 안 자고 나와있어? 너 기다렸어. 지금 애리 어디 있는 거야? 말해. 꼭 알아야겠어. 오빠 이미 결혼했고 애리리 오빠가 나설 필요 없어. 신혜리 나한테 이제 여자 아니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말해. 온 식구들 저렇게 죽상으로 하고 앉았는데 나도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실 애리 많이 아파. 아파? 애 잘못돼서 수술 받은 게 아니고? 위암 말기야. 뭐? 애리가 위암이라고? 그럴 일 없겠지만 아는 체 하지도 말고 찾아가지도 마라. 사람들한테 동정받는 거 싫어서 병 알리지 않고 있어. 잘 됐네. 우리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더니 제대로 죄값 한번 맞는구나. 오빠. 치, 난 또 뭔 큰일이라도 맞는 줄 알았네. 아무 그딴 일로 온 가족이 머리 싸매고 앉아있어. 내 마누라 일도 아닌데 내가 알 거 없잖아. 잔다. 염치 없어서 말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용기 내서 말할게. 민 뷰티샵 네가 다시 맡아줘. 애초부터 소희한텐 무리한 자리였어. 회복이 되더라도 샵으로 나오는 일 절대로 없을 거야. 네. 샵은 걱정 마세요. 경찰입니다. 민소희 씨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요. 난 모르는 일이에요. 어서 나가줘요. 민소희 씨가 벨라를 인수한 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던데 사실인가요? 사고 당일날 신혜리 씨가 민뷰티샵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그 일 때문에 경찰서까지 끌려갔던데 혹시 그 일에 대한 안가품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닙니까? 난 아니에요. 난 민소희를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 시간에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그럼 정교빈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교빈도 절대 아니에요. 정교빈하고 그날 밤에 전화통화도 했었고 틀림없이 집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정교빈의 진술이 맞다는 얘긴데 정교빈은 모든 것이 신혜리 씨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혜리 씨는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누구의 말이 진실인 거죠? 경찰이 그걸 밝혀내야지. 나한테 왜 묻는 거예요? 혹시 민소희가 우리를 궁지에 몰려고 자작극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님 제3자의 성일 수도 있고요. 난 환자예요. 쉬어야 되니까 어서 나가요. 야, 너 뭐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네 마누라는 다 죽어가는데 넌 이 판국에 선이나 보고 다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이럴 거면서 애리 왜 뺏어갔어? 끝까지 책임도 못 질 거면서 왜 결혼했냐고? 이게 미쳤나 진짜. 아니 우리 고모, 아니 누나하고 결혼까지 했으면서 아직까지 애리 타령이냐? 네가 이러는 거 회장님이 알고 계셔? 그리고 애리가 왜 다 죽고 가? 그거 다 쇼야. 자식까지 낳고 산 놈이 지 마누라 아픈 것도 몰라? 애리가 왜 저렇게 됐는데? 니놈 자식까지면서 애리 인생 뒤틀린 거야. 그거 몰라? 그게 왜 내 잘못이야? 지 멋대로 말해서 애 낳고는 지금 누구를 탓해?
그 독한 거 이번에야말로 끝장을 보고 말 거야. 내가 경찰 가서 신혜리가 한 짓이라고 다 불어놨으니까 이번에는 빠져나오지 못할 거야. 그런 애는 평생 감방에서 늙어 죽어야 돼! 네가 뭔데 신혜리를 감방에 못 넣어서 한 달이야. 죽을 날 받아놓은 애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한때 한 입을 덮고 산 남편이란 놈이 왜 이렇게 잔인해! 뭐야? 죽을 날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애리하고 니로 받아들여. 그래야 마음 편히 눈이라도 감지. 잠깐만, 신혜리가 진짜 어디야? 아픈 거야? 그래?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봐. 그 바보 같은 계집애가 너 같은 놈도 남편이라고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 구은재, 나야, 너 솔직하게 말해. 신혜리 무슨 병이야? 어서 말해. 어서 말하란 말이야! 뭐? 위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틀림없이 오진일 거야. 그런 독한 애가 무슨 병이 걸려? 어떤 병이 겁대가리 없이 그 애 몸속에 들어가 살겠어? 혜리야! 아니, 너무 미워서 한강에 내버리고 온 건 사실이지만 그 여자를 죽도록 때리지도 않았고 지갑을 뺏지도 않았어. 그럼 경찰서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한 짓이라고 밝히지 않으면 교빈 씨가 위험해져. 내 잘못으로 교빈 씨가 죄를 뒤집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지금 정교빈 걱정할 처지야? 네가 아프다고 해도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도 없는 그런 남자야. 왜 미련을 못 버려? 그 남자 나한테 처음으로 가족을 만들어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해. 그 사람이 뭐라 해도 죽는 순간까지 교빈 씨는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빠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남자야. 혹시라도 만에 하나도 내가 죽게 되면 우리 니노한테는 아빠밖에 없는데 교빈 씨까지 잘못될 수 없잖아. 지금은 안 돼. 네가 지금 경찰서에 가면 민소희를 폭행한 혐의까지 다 덮어쓰게 돼. 이 몸으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다 수까지 못 받게 돼. 민소희를 때린 또 다른 범인이 나왔을 때까지 넌 절대 나서선 안 돼. 제발 조금만 더 기다리자.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이 밥통아. 신혜리 환자, 다시 복통이 시작됐어요. 진통제 좀 주세요, 빨리요. 오늘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미 과하게 투여했어요. 예, 방금 정밀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을 못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래, 힙한국의 일을 경찰 수사까지 받게 할 수는 없어. 당장 민혜 작은 만나서 수사 중단해달라고 사정해야 돼. 난 지갑을 훔치지 않았어요. 민소리를 때린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일단 갑시다. 응? 예, 박 형사님. 예? 진범이 잡혔다고요? 혹시 공범 같은 거 없어요? 아니요, 절대 없습니다. 저 혼자 한 겁니다. 더 이상 수사하고 말고 그런 거 없,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네? 설마요. 아닐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시인했어요. 정교빈이 자수를 했다고? 소희 씨를 폭행한 범인이 정교빈이라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 판국에 정교빈까지 감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 민수 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큰 소리 치더니 왜 여기 끌려왔어? 이놈아, 왜 그랬어? 왜? 죄송합니다. 전 엄마한테는 왜곡 간 걸로 하고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요,
에리하고 니노 아버지가 받아주세요. 나 없는 동안에라도 저기 에리 니노 데리고 집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엄마 아버지가 제발 좀 설득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니 니노 엄마 꼴 못 본다고 난리치던 놈이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 에리가 얼마 못 산대요. 그런 몸인 줄도 모르고 니노까지 데리고 쫓아냈으니. 뭐야? 니노. 니노 엄마가 죽어?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그냥 예정된 날짜에 수술실로 들어가기만 해주세요. 그리고 환자한테는 수술 잘 됐다고만 말해주세요. 그것도 안 될까요? 에리야! 그럴 필요 없어. 그런 각자 수술을 왜 받아? 수술실 불만 켜고 수면제 먹여서 한숨 자게 한 다음 성공적인 수술이었다고 얘기하자고? 누굴 바보 쳐 줄 알아! 에리야, 진정해. 내 목숨이야, 내 인생이야! 근데 네가 뭔데 날 속이려 들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하루하루 망가지는 몸뚱이 끌어안고 내일은 좋아질 거라고 내일은 살 거라고 믿으란 말이야? 그게 도산증에 끌려가는 대지라고 대단한 게 뭐가 있어? 죽는 날 아침까지 나한테 헛된 꿈 꾸게 하는 게 네 마지막 복수였어? 그래! 에리야! 어, 에리야 제발! 이거다! 동정하지 말랬지! 네가 뭔데 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넌 다가졌는데 초라한 내 인생이 불쌍하고 안심해? 웃기지 마. 난 죽지 않아. 내가 왜 죽어? 너보다 더 오래 살 거야. 저승사자 목도미를 붙잡고 싸워서라도 죽지 않을 거야.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 죽지 마. 무남은 살아남아. 네 몸뚱이잖아. 의사는 못해도 넌 할 수 있어. 너보다 네 몸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봐요! 거긴 누가 없어요? 내가 왜 죽어야 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일찍 보내줬으면 됐잖아. 더들 말고 5년만 아니 1년만 더 살겠다는데 그것도 욕심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말 좀 해줘요.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를 말 좀 해달란 말이야. 말 좀! 아, 니노야. 니노야. 엄마, 죽는 거야? 니노, 언제 왔어? 엄마, 죽지 마. 니노랑 오래오래 같이 산다고 했잖아. 니노한테 엄마밖에 없는데. 왜 버리는 거다 왜? 아주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야. 끝이 안 보여. 숨을 쉴 수도 없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럼 일단 무작정 내려. 그리고 내린 곳에서 다시 시작해. 그럼 또 다른 세상이 틀림없이 보일 거야. 네가 서 있는 곳에 답이 없으면 새로운 곳에서 답을 찾아. 왜 바보같이 시간을 낭비해? 자신 없어. 엄마가 도와줄게. 넌 할 수 있어. 이혼 소리야. 건네 이제 그만 놔줘. 엄마 왜 이렇게 잔인해? 나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어. 이런 나한테 이혼 소리에 도장찍으란 말이야? 사람이 가장 겸손해지는 곳이 어딘 줄 알아? 바로 병원이야. 여기서는 건강해지고 싶은 욕심밖에 없지만 병원을 나서는 순간 또 수많은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 채워져. 네가 건우를 버릴 수 있는 곳은 지금 여기야. 오빠 없이 어떻게 살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세상 어딘가에 네가 건우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널 좋아해 줄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은재야, 나 부탁 있어.
네 샵에서 일하게 해줘. 엄살 피지 않고 정말 잘할게. 우리 샵에서 일을 하겠다고? 그 몸으로 어떻게 해?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만지 모르지만 병원에 누워서 아까운 시간 허비하고 싶지 않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내가 제일 잘하는 일 하고 싶어. 넌 나한테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메이크업에 대한 내 애정은 진심이었어.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고. 당분간 여기서 지내. 집 같진 않아도 여관보단 나을 거야.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강재 오빠 때문에 너 불편할 것 같고. 그래, 너무 마음에 들어. 병원 아니면 어디든 좋아. 공짜로 내주는 거 아니야. 내일 아침부터 정신없이 일해야 돼.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 근데 난 이제 자격증도 없는데 괜찮겠어? 나 알아보는 사람도 많을 테고 금방 소문날 텐데. 일하고 싶어 죽겠다는 사람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런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찍 자. 내일부터 징글징글하게 일하게 해줄 테니까. 당분간 쉬는 날 같은 거 기대하지 마. 그럼 간다. 신혜리, 이 나쁜 기집애야. 왜 널 미워할 수도 없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이제야 널 짓밟을 힘이 생겼는데, 실력으로도 모르도 널 이길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작아져 버린 거야? 왜? 어? 호랑이다! 어? 뭐야? 내 사과는 왜 뺏어가는 거야? 야 호랑아! 내 사과 안 내놔? 어? 호랑이가 또 나타났네? 뭐야? 호랑이 두 마리가 내 사과 뺏어간 거야? 야, 먹보랑이야! 내 사과 안 내놔!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내 사과 줘요! 어. 아니, 무슨 꿈을 그렇게 요란하게 꿔요? 얼른 일어나서 아침밥 먹어요. 다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호랑이들을 어디서 잡지? 내 사과 찾아와야 되는데. 왜 거짓말했어? 왜 당신 짓이라고 자수한 거야? 누가 들어. 조용히 해. 내가 한 짓이면 어떻고 애리가 한 짓이면 어때. 어차피 너한테 진 죄값 언제든 받아야 할 놈이니까 이걸로 그 벌 받는다고 생각해. 갑자기 친구 대신 벌 받아주는 착한 애 흉내내지 마. 이런다고 내 인생 애리 인생 짓밟은 당신 죄가 용서되진 않아. 얼마든 천벌 받을 각오되어 있어.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없어. 도망칠 생각도 없고.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애리 나 대신에 마지막까지 부탁한다. 당신이 애리 대신에 감방에 있는 거 알면 애리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것 같아? 지금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애리 옆이야. 그 바보 같은 게 당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왜 몰라? 내가 그동안 지한테 한 짓 생각하면은 죽는 날까지 코빼기 안 비춰도 그러려니 하겠지. 그래야 다 잊고 홀가분하게 떠날 테고. 나 같은 놈 미련 버리고 떠나라고 그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영영 정말 나 안 볼 참이에요? 당신 얼굴 한 번 안 보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겠죠? 교빈 씨하고 연락이 안 돼서 와봤어요. 교빈 씨 지금 어디 있어요? 꼭 만나야 돼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가 교빈을 왜 만나? 너 안 보겠다고 어디로 꽁꽁 숨었으니까 찾을 생각하지 마. 우리 교빈이 아무나 붙잡아 이달 안으로 결혼시킬 거야. 하루빨리 니노 새엄마도 만들어줘야 되고 더 이상 미룰 일이 없어. 니노 새엄마요? 그럼. 정치 집안 핏줄인데 너한테 내줄 줄 알았어? 얼른 좋은 말 할 때 니노나 데리고 와.
애 갖고 법정 싸움까지 해야 되겠어? 네, 신일입니다. 네? 메이크업 협회요? 구은재 씨가 특별히 부탁해서 자격 정지를 두 달 늦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 세계 메이크업 대회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주말에 참가자들이 파리로 떠납니다. 이번 주말이요? 구은재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구은재 씨는 대회 참가 포기했는데요. 포기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애가 그 대회를 얼마나 나가고 싶어 했는데 말도 안 돼요. 저희도 만류했지만 여기 남아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자리를 못 비운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다니는 거야? 누가 너더러 이딴 자격증 만들어 달랬어? 내 핑계대고 세계대회 포기하면 내가 감동받을 줄 알았냐고. 나 죽고 난 뒤에 나 때문에 세계대회 못 나갔다고 얼마나 날 원망하고 싶어서 이래. 나 죽는 거 구경 안 해도 되니까 넌 네 갈 길 가란 말이야. 그래, 난 너 때문에 세계대회 포기했어.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책임지고 죽지 말고 살아. 내 학교에 막았으면 그 정도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당당히 세계대회에 나가서 세계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니누한테 내가 못 지켜준 약속 네가 대신 이뤄주려고. 네가 한 약속 네가 지켜. 그럼 되잖아. 니노가 보고 싶어하는 건 성공한 엄마 모습이야. 네가 니노 엄마가 돼서 그 약속 지켜주면 되잖아.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부모가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기 자식을 맡긴 것처럼 나도 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자식을 맡기고 싶어. 너한테 뺏은 거 다 돌려줄게. 교빈 씨랑 재결합해서 우리 니노 엄마가 돼줘.